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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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해맑으세요. 안녕하세요. 해맑은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 과거가 조금 화려하신데, 네. 과거의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. 저는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TV BJ 이태인입니다. 다들 어서 오세요.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으셨어요? 할리로도 활동을 했었어요. 일단 오토바이 할리 아니고요. 맨날 그 오토바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할리가 아니고요. 할리퀸의 할리를 따서. 그 방송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셨어요? 인터넷 봐서 되게 오랫동안 봤었던 시청자예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BJ분 게스트로 나가게 됐는데, 띠가 보인다. 1억 천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. 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. 일단 시작한 첫날부터 환상이 깨졌고요.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무당이에요. 제자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? 지금 이제 신내림 받은 지한달 조금 넘었어요.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이게 신병이라고 하죠. 이번 연도에 심해졌던 것 같아요. 아, 올해? 네, 올해. 한여름인데도 몸이 막 추워서 5리터 리브를 덮고 자고 막 걷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. 그러면 선생님도 무당 선생님들을 찾아다니셨던 거예요? 희한하게 그렇게 아프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가족들도 막 무당집을 찾아다니게 되고 점집을 찾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니면서 듣는 말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.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.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BJ 잘하고 있는데, 그때 상승세였거든요. 잘 나갔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해버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길 찾아갔어요. 윗집에 살았는데도 거기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, 이사 가기 전날에, 마지막 날에,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면은, 받자.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랑 같이 오셨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른 데서도 저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마음을 좀 굳혔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랬지? 다정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 무당이 되고 나서도 네. 그런 끼를 좀 억제를 하나요?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버려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실령님을 모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.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좀 따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? 일단 춤을 춰요. 아, 네. 춤요. 아, 춤을 추신다고요? 네. 어디세요? 여기 이제 실령님들 앞에서는 안 추고요. 편의점 이제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네. 아, 춤추면서? 네, 화장실 앞이나 사람 없을 때. 아, 다행이네. 사람도 네. 있는 데서 안 추시네. 네,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, 보여드릴게요. 나는 팀 부자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퇴임보살입니다. 뭐 연애 상담, 연애 코치 이런 것도 제가 또 잘하니까요. 걱정 고민 있으신 분들,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칠성당으로 오세요. 제 연애는 못해도 남들 연애 코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또잘 해드리거든요. 그것도 신령님께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.